보통 아니에요 저거? 저거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럼 한번 손으로 해볼게요. 너무 느낌 이상해. 나 진짜 느낌 이상해. 약간 물이 이렇게 고여 있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MC 재성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김포시청 앞에서 오프닝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 더운 여름날 제가 야외에서 막 뛰고 뒹굴고 그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오늘 드디어 실내에 들어가서 시원한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사무직처럼 근무하는 거 맞죠? 뭐예요? 선물이에요? 아니 뭐야! 아니 실내 근무를 하는데 우비가 왜 필요하는 거야? 왜? 오, 저 김포시청은 처음 와보거든요. 지금 세 편 찍는데? 뭐야? 잠깐만요. 뭐야? 아, 저쪽으로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왜 1층, 2층 냅두고 지하로 가는 거야? 뭔가 불안한데? 오, 굉장히 분위기가 조용한데요? 나 떠들면 안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지금 왔어요. 지금 네? 저희 빨리 나가봐야 되거든요. 저 지금 왔는데 바로 나간다고요? 네, 지금 바로 나가셔야 됩니다. 저희 지금 네네. 시간이 급해가지고. 그럼 나가서 제가 어떤 업무를? 비가 오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이제 빗물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빗물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빗물을 제거하냐고요? 배수구에 있는 이제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 나 못해요. 나 배수구 쓰레기로 못한단 말. 짠! 네, 저희 이렇게 이제 변신을 하게 됐는데요. 예. 근데 경광봉이 왜 있고 집게는 또. 저희가 일반적으로 빗물재범에 출동하게 되면 이제 4인 1조로 출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은 운전수 역할을 하시고, 네네. 그리고 한 분은 이제 경광봉을 통해서 이제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이제 활동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네네. 임무 분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마 이걸로 이제 쓰레기를 줍거나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죠? 아, 그 설마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안 돼! 네. 오늘 실내 근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와, 날씨도 이렇게 덥고 습한데 네. 공무원분들께서 직접 나와서 이런 일들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 현장 일까지 다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호우가 많이 발생했을 때는 네. 이런 침수 상황에서는 저희가 직접 나와서 배수구 청소 같은 거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배수로가 막히고 이런 게 네. 오전에만 막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분들이 다 24시간 대기조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재난은 절대 낮과 밤을 따지지 않으니까요. 아... 항상 핸드폰 쥐고 주무시고 항상 그러고 와우. 계십니다. 와우. 좀 아니에요, 저거? 저거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이래가지고 배수로가 막히는구나. 네, 맞습니다. 이제 가장 주된 원인으로는 이제 낙엽이 가장 많고 시민분들이 길거리에 버리신 쓰레기들, 담배꽁초 이런 것들이 네.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간혹 이제 동물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동물 사체요? 네. 아, 주변 동물 사체가 이렇게 쓸려 오르는 적도 있는. 그렇죠. 특히 쥐나 뭐 아... 이런 사체들이 가끔 쓸려 옵니다. 네. 오늘은 사체 없겠죠? 아니 근데 낙엽은 그렇다 치고 이 아이스크림 예. 캔은 예. 너무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쓰레기 이렇게 함부로 버리시면 배수로 다 막혀요. 버리지 마세요. 알겠죠? 이래서 4인 1조로 그냥 이렇게 가시는 거구나. 예, 예. 이게 저희가 도로에서 청소하다 보니까 네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예, 신호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네네.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나 치울 때 예.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세요? 이런 네. 배수로를 한 20개 정도 청소합니다. 20개요? 예, 예. 하루에 20개요? 예, 하루에 20개요. 아... 근데 이런 식으로 많이 막혀 있는 곳은 시간이 네.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네네. 예, 청소가 된 부분 또 깔끔한 부분은 또 시간이 적게 걸리고 아...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면은 이제 집게가 아니라 저희는 직접 손으로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 지금 좀 답답하신 거 아니죠? 집게로 해가지고. 아, 아닙니다. 아, 그럼 한번 손으로 해볼게요. 아, 너무 아, 느낌 이상해. 나 진짜 느낌 이상해. 약간 제가 드릴 말씀 아니지만 속도가 훨씬 빨라졌죠? 예. 네. 예. 와, 물이 이렇게 고여 있었어요, 여러분. 재선씨, 이거 뭐예요? 이거. 아, 들어가. 뭐야? 네. 아, 진짜 쥐예요? 가짜입니다. 근데 항상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되게 장난을 잘 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너무 재밌어요, 진짜. 이런 거 설명까지 준비해주고.
여러분, 제가 드디어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실내에 왔는데 네. 제가 어떤 음모를 하게 되는 걸까요? 일단 지금 호우특보가 발효가 돼서 네.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문자를 발송을 할 건데요. 재난안전문자를 제가 사실 받아만 봤지 네, 직접 네. 전송하는 거는 처음인데 네. 뭐 어떻게 뭐 그런 텍스트 양식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대부분 형식은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오, 네. 다행이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많이 내리니까 네. 어떻게 행동을 하라고 이렇게 저희가 전달을 할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게 문자 글자 수가 90자로 제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90자 제한 안에서 문구를 쓰는 것도 네.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해요. 90자 안에 이걸 다 어떻게 만들죠? 저는 신입이잖아요, 선배님. 그렇죠. 네. 신입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재난에 대해서 사전 네. 지식을 많이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야, 그런 지식이 많이 부족한데. 네. 제가 이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네. 네. 위험 지역에서는 되도록 가지 마시고 집에서 편안하게 자리 뽑고 앉아 있길 바랍니다. 이런 거 어떠세요? 아니 좀 색다르게 MG 스타일로 이런 것도 뭔가 보낼 수 있지 않나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으시긴 한데. 네네. 알겠습니다.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마시고 최대한 안전한 지역으로 다니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지역까지 선택을 하게 되면은 네네. 이제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재난 문자 보내는 게 뭔가 쉬워 보일 수가 있잖아요. 저희는 항상 문자만 받아서. 네. 근데 이 내용을 어떻게 조리 있게 작성을 하냐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네. 오늘 경험을 해봤지만 다시 또 하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지식이 많이 부족한데. 우와, 여기는 약간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런 공간 같은데 네. 여기서는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는 이제 저희 김포시 재난안전 상황실이고요. 태풍이라던가 폭우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되게끔 돼 있어요. 네. 저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근무자분들이 이제 오시게 됩니다. 실제로 상황이 발생을 하면 네. 또 현장에 나가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접수를 해가지고 상황을 꾸려준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네요. 막 여기서 뭔가 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현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재성 씨 한번 네네. 전화 한번 받아보셔요. 아 근데 긴장되긴 하는데 뭔가 하다 틀리면 어떡하지? 받아야죠. 받아요? 차분하게. 네, 안녕하세요.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나무가요? 나무가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큰 나무예요? 장소는 어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혹시 그러면 지금 한번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를 켜셔서 근처에 어느 게 있는지 한번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현장 직원들을 파견해가지고 조치를 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잘했죠? 아니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했는데 잘한 거 맞죠 선배님들? 아 네! 아 잘하셨습니다. 전화 받는데 네네. 여기서 놀라셔가지고 네. 놀랬습니다. 저 한 1년짜리 이렇게 계약직으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실내 업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약간 편하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문자를 보내는 것도 그렇고 아까 제가 전화 통화하는 거 봤잖아요. 항상 이 긴장 상태로 있어야 되니까 화장실도 제가 봤을 때 편하게 못 살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김포 시민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 다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나가셔야 돼요. 나간다고요? 또 나간다고? 안녕하세요 단장님.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네. 김포시 자외방재단장 민영관입니다. 이렇게 횡단보도 옆에 그늘막이 네. 있잖아요. 네. 혹시 이게 언제 피고 언제 젖는지 알 수 있을까요? 폭염이 오거나 햇빛이 날 때는 피고요. 네네. 장마 때 강풍이나 비 많이 올 때는 접습니다. 아, 네. 그럼 저 오늘 이거 네. 한 번만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아, 예예. 예. 제가 오늘 일일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피고 어떻게 접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핸들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오른쪽으로 돌면 펴지는 거고 네네. 왼쪽으로 돌 때는 이렇게 접어집니다. 아~ 네, 네, 네. 바람이 불면 이게 막 펄렁이니까 접어서 네, 네. 아~ 이게 확실히 2인 네. 1조로 할 수밖에 없어요. 네, 혼자 절대 네,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묶어놔야 되는데 네네.
이게 사고가 나서 차도 파손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꼭 시민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저작자 외에는 손대지 말라. 아~ 네, 그거 꼭 부탁드리고 싶죠. 그럼 지금 날씨에는 네. 그늘막을 다시 펴도 되는 거예요? 네, 펴도 이제 되죠. 아~ 예. 이게 폭염이 있으니까. 그럼 제가 한번 펴봐도 될까요? 아, 예, 펴보시면 돼요. 네. 슝 펴서. 오! 돌려! 더 돌려봐요. 더 돌려요? 네. 밀착이 돼야 되니까. 잠깐만. 지금 진짜. 와, 이거 힘이. 됐어, 됐어. 됐어. 이 정도면 이게 끝인가요? 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어디? 할만해요? 오. 413개를 필다봐요. 413개요? 네. 어우, 저는 여기서 파업선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400개까지는. 지금처럼 폭염일 때 우리 직원분들이 담당을 해주시니까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 절대, 절대 이거 터치하지 마세요. 알겠죠? 터치 금지 이거 한번 찍어주세요. 터치 금지. 네. 사실 젊은 저도 더운데 네. 어르신분들이랑 몸이 약하신 분들은 이 더위에 막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김포시에서 뭔가 주관하는 그런 게 없나요? 저희 안전담당관실에서 네네. 올해 특별히 누구나 잠깐 무더위 쉼터라고 총 25곳을 지정을 했거든요. 이제 흔히 생각하는 이제 농협이나 이제 편의점, 이제 사람들 접근이 용이한 곳에 누구나 잠깐 무더위 쉼터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잠깐 들렸다가 나와도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오~ 예, 바깥에 이제 누구나 잠깐 무더위 쉼터 현판이 붙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곳을 이제 홈페이지에 목록을 저희가 올려드렸기 때문에 네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래 들어보니까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저게 저 부채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 비치에 놓은 부채입니다. 부채가 두 가지가 있네요. 예, 두 가지 부채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한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전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요. 공짜로 가져가도 되는 거죠? 네, 그럼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김포 시민분들도 계시잖아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다른 분들도 찾아오셔가지고 쉼터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잡스 이번 시간에는요 안전 담당관 체험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역시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전 담당관 여러분들께서 24시간 시민분들을 위해서 일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진짜 감사하기도 하고 뿌듯한 하루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공잡수도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